장인수 기자가 이 취재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. 7시간 녹취록도 MBC에 우리가 제보했죠. 여러분들이 어떤 언론사가, 언론사들은 그래요. 자기가 취재한 거 남한테 절대 안 줍니다. 서울의 주례는 아니에요.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공이나 이런 것들 원하는 공영방송 있으면 줄 거예요 하라고. 뭐 엄청난 것들이 있으니까. 그래서 장인수 기자한테 이제 이걸 얘기했더니 장인수 기자가 이건 세계사에 언론사에 없는 큰 거다. 여기 이제 올인을 하고 목숨을 걸고 죽어도 하겠다. 그래가지고 이제 MBC에서 하는 걸로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MBC가 그 데스크에서? 네, 데스크에서 그랬는지 뭐 부장이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, 본부장이. 아,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장인수 기자가 정말 그 20여 년 다니던 예. 연봉도 뭐 한 1억 된대요. 거기다가 사표를 낸 거야. 사표를 내고 수리가 됐더만. 예. 그리고 서울에서 와서 녹화하고 방송을 시작한 거야. 그렇죠. 나는 이 정도로 정의감이 있는 사람 보기 드물지 않아. 더군다나 그 좋은 직장에 MBC 기자가. 그래가지고 이제 장인수 기자 어머님이 계시대요. 또 이제 장인수 기자는 애가 어려. 예. 우리가 이제 그 어렵지 않게 애들 공부시키는 건 해줘야 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이걸 그 몰랐대요. 이제 절대 얘기 안 했는데. 예. 근데 JTBC 보도를 보고 어머니가 알게 된 거야.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27자로 사표가 수리됐다. 들어놓고 계신다고 하는데 괜찮은지 모르겠고 지금 그냥 어떤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감 때문에 이렇게 사표까지 던지고 이걸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얼마나 허탈할까 생각하는데 장인수 기자를 이 서울의 소리가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다. 장인수 기자가 죽을 각오라면 난 죽겠다. 몸에 불이라도 한남동 관제가 써지르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이거 그냥 유튜브 방송에서 뭐 무슨 인기 좀 끌고 하려고 한 취재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랬으면 왜 우리가 다른 방송에 주고 같이 이번 방송도 얼마든지 방송할 사람은 하라고 다 얘기했어요. 근데 하는 데가 없더라고. 큰 유튜버들은 지금 스피커가 제일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거라고 생각 안 하고